네, 또 꽃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안티구아고요. 제가 여기 온 지 4일째 됐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그냥 산골짜기 그런 마을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 여기가 그 스페인 점령 당시에 여기가 수도였어요. 중앙아시아 수도, 중앙아메리카 수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도 크고 뭐 여행자들 위한 인프라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완전히 만족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뭐 한 달 정도 살아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과테말라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막 그 뭐랄까 치안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는데 여기는 완전 안전한 동네입니다. 어제도 그 일본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왔나 봐요. 한 수백 명이 머리 희끗한 노인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 젊은 청년들까지 해가지고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가 한식당은 없는데 스시집이 그렇게 많은 거였어요. 어쨌든 일본인들이 올 정도면 제 생각에는 뭐 안전한 동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밀린 사안이 있어가지고요. 차근차근 얘기할게요. 지금 아침 6시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 제가 이렇게 그 녹화를 해야 좀 조용해요. 아, 낮이 되면은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명동 같아 명동. 그래서 목소리가 좀 다운돼 있더라도 좀 이해 바랍니다. 지금 중국에서 아이폰이 500만 대가 불과 뭐 한 시간 만에 그 완판됐다고 막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아이폰은요 1차 판매량 이런 것들이 그냥 완판돼요. 우리나라 마찬가지 아니에요? 2차 판매 완판되고 뭐 3차, 4차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풀리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그 공무원 대상으로 아이폰 판매 이제 사용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폰 건재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폰에 대해서 향후 미래가 중국 시장에서 미래가 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이제 애플 주주로서 입장에서 볼 때도 와 이건 되게 심각하다. 팀쿡이라든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자꾸 이제 중국 가잖아요.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판매 금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금지를 딱 시켜놨잖아요. 판매를.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거 앞으로 못 살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몰린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업자들. 중국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업자들이 그럼 입도 선매를 막 하는 거야. 품귀 현상 막 이런 거 이런 이유가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인기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산당 당국이 어떻게 이 아이폰을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판매를 막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전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많이 팔린 거? 1년에 그 중국에서 그 아이폰 판매량이 4,500에서 5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이 팔리죠. 상당히 고가의 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구만큼 팔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시장이죠. 진짜 구매력이라는 게 엄청 상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팀쿡도 중국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그런 시장 중 하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하나 팔리면 그 객단가가 300불 되거든요. 저렴한 폰 위주로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800불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 고가죠.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5천만 대씩 사니까 이 구매력이라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닌 겁니다. 한국 인구만큼 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많이 팔리긴 했지만, 가격을 뭐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 그리고 중국에서 팔리는 아이폰 가격이요. 한국보다 비쌉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실제로 가보면 위안화가 엄청나게 그동안 이제 절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보다 비싼 편이고 공산품이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아무튼 기존의 뷰는 애플과 테슬라 둘 다 중국에서 판매 금지가 될 가능성이 몇 년 안에 있을 것 같다. 그게 저의 뷰고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들 그런 리스크를 좀 감안하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애플을 판매 금지시켜버리잖아요.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존 업체인 화웨이라든가 오포, 비보, 샤오미 이쪽으로 이제 구매가 이제 쏠리겠죠. 애국 소비도 요즘에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중국으로 볼 때도 그렇게 뭐 크게 손해볼 일은 없어요. 어차피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 생산량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예, 이전에서 영상을 다 말씀드렸는데 자국 소비가 되는 건 다 자국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 판매가 금지가 되더라도 자국 수요, 자국 전기차들 업체로 이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지금 이미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10대 중에서 예전에는 막 1, 2, 3위를 그 테슬라 차량들이 점유했었는데 지금은요
모델 Y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한 7이고 나머지는 다 중국차로 이미 다 차지가 된 상황입니다. 내수 시장도 이미 중국이 다 잡고 있다. 한국 차량들은 거의 이제 판매량 0인 수준이죠. 아무튼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아침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지금 제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외국인들이 그 중국과 한국에서 그 주식과 채권들을 팔아 제끼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언론에서 뭐 그렇게 크게 막 대필돼서 특필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제가 계속해서 말씀, 작년부터 제가 작년 5월에 독거투자일지를 제 채널, 트래블제 채널에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한국 시장 주식을 떠나야 되는 이유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신부님들이 잠을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주무시지. 여기가 바로 옆에 여기가 그 성당이에요. 대성당이다 보니까 아침에 이게 녹화를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시끄럽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조업이 동아시아를 떠나서 다른 대륙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베트남을 위시한 동남아로 가고 있고, 인도로도 조금 가고 있고, 그리고 중남미로도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조업으로 먹고 살았던 이 동아시아가 점점점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한국이 12개월째 수출이 줄고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30년 동안 오퍼상을 무역을 하시는 그 저희 단톡방 회원분이 한국 물건을 해외에 팔 게 없다,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수입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팔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수출이 주는 거예요. 경기가 뭐 지금 엄청나게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미국은 굉장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점점점 팔 게 줄어들고 있다. 세계 1위 하고 있는 상품이 옛날보다 점점점 줄고 있다. 그것만 봐도 지금 한국이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뭐 TSMC를 보면 알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EUV 노광 장비를 천천히 만들어 달라고 그 네덜란드 ASML에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가 이제 확 빠졌고, 올해 리서치 반도체 전망이 원래 상고 하자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연초에 이제 재고가 50조였는데 하반기부터 업황이 풀리면서 재고가 소진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리서치들이 다 그랬어, 다. 근데 경기가 이제 뭔가 희망 섞인 그런 전망을 하는데 경기 침체가 그걸 다 압도한 그런 상황이죠. 반도체 업황을 맞춘다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다 봐야 돼요. 매크로를 다 봐야 되는 정말 어려운 거고,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 기업들 투자하는 게 진짜 힘든 겁니다. 뭐 솔직히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있었지만 그 인하우스 전망을 믿진 않습니다. 인하우스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무슨 K증권사에 있다면 K증권사에 있는 리서치 전망,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같은 회사의 전망을. 뭐 양치기 소년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뭐 계속 뭐 10년, 15년 이렇게 봤지만 늘 틀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양치기 소년처럼. 근데 그런 애널들이 이제 3프로라든가 증권 방송 나가서 아주 멋지게 이제 설명하고 출연료 받고 다니는 거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죠. 미안한 얘기지만 뭐 그뿐만 아니라 타사 애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증권사 직원들이 그 자기네 회사라든가 타사 직원들 잘 안 믿어요, 애널들을. 그렇다 보니까 제 전 회사 동기들 보면 주식에 이제 관심이 없어요. 여의도 증권사 직원들 이미지가 보면 그 정보도 막 빨리 돌고 막 주식에 막 혈안이 돼 있고 막 돈 벌려고 막 혈안이 됐을 것 같다 막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실상 보면요, 대부분 다 여의도 증권사 직원들은 주식에 관심이 없어요. 개인들이 관심이 많은 거지. 사실 채권이라든가 다른 상품 부서들에 비해서 그 주식 부서들 규모는 많이 작습니다. 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랍 트레이더들도 몇 명 안 돼요. 예전에 골드만삭스에서 600명이나 되는 그 트레이더들을 다 잘라버렸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엄청 운동장처럼 이제 큰 트레이딩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막 트레이딩 시킨 거거든요. 약간 예전에 리니지 같은 거 게임 시키면서 그 중국 같은 데서 애들 가져놓고 시키면서 돈 벌게 하는 거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건데, 그걸 또 카피해가지고 대우진 거의 거대한 트레이딩 룸 50명짜리인가? 10분의 1이죠. 그런 걸 이제 만들었었던 게 기억나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600명을 다 이제 그 내보내고 그 자리에다가 퀀트 2명 남겨놓고 정리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유명한 건데, 저희 이제 독서 토론 방송 요즘에 이제 퀀트 책 읽고 있으니까 아마 그 스토리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 직원들도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확률론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은 겁니다. 제 동기들도 이제 17년 차 이제 증권사 직원이고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는데 이 바닥 뭐 빠꾸미죠. 다 잘 알죠. 아무튼 본론 들어오면 또 옆으로 샜는데 과시효로 볼 때는 그 경기 침체가 오면 일단 실업이 훅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가 줄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내년 상반기 기업 전망들을 다 올려놨거든요. 컨센서스를 올려놨거든요. 네, 이제 그게 꺾여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일단은 실적들이 안 좋게 나오면 이제 어닝 쇼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가가 이제 푹싹 주저앉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대형주들이 굉장히 이제 버블 상태인데 10년치, 20년치, 50년치 이익을 땡겨온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이제 쉽게 부러지는 거죠. 제가 7월에 애플을 고점 때 195불 때 팔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전부 나머지를 다 팔았거든요. 작년보다 실적이 더 안 좋은 게 애플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30%가 더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저는 이제 미련 없이 다 털었죠. 지금은 주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그때 여러분들도 아마 다 파시고 제 채널 보신 분들은 그리고 지금 이 영상 굉장히 편하게 느긋하게 이제 보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주식을 100% 다 갖고 있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베팅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가 이제 중국과 한국 외국인들 이제 이탈인데 상반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이제 주식시장이랑 채권시장에서 250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 갖고 있는 분량의 이제 17%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체로 이제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에게 주식 시장, 코스피 주식 시장 보유 비율이 한 29%에서 33%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그게 29에서 33이면 상하 4% 갭이 있죠. 4%라고 하면은 한 33%에서 보면은 뭐 한 대충 13%, 11%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쳐보시죠. 근데 단기간에 이거를 확 정리를 하지 않아요. 33%에서 29% 확 정리하지 않거든요. 단기간 동안.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천천히 정리하고 천천히 또 들어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근데 반년 사이에 17%를 던진 거면 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냥 던진 거예요. 던진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춘다면 뭐 오케이 괜찮아. 괜찮은 거야. 그냥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소비가 좀 요즘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진행된다면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 이제 9월이니까 내년 초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하반기 얼마나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나갔는지. 저는 이제 작년 말에 중국 주식 남은 거 다 정리했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버핏도 올해 상반기에 이제 BYD를 90% 정리했죠. 제가 한 달 전쯤인가 그 중국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올해 다 정리하기 전에 작년에 다 정리했어요. 어떻게 보면 운 좋게도 이제 버핏보다도 빨랐죠. 운 좋게 얻어 걸린 거죠. 그 버나드 바루크라고 하는 그 투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항상 남보다 일찍 팔았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그 주식 투자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거든요. 언제 파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대체로 여러분들은 이제 차트를 보시고 뛰기 시작하잖아요. 종목이. 그러면 그때 이제 따라서 사는 그런 전략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바닥에서는 잘 안 사요. 바닥에서는. 요즘에 이제 테마주들이라든가 날아가는 종목들 많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사자마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배터리 좀 뛰는데 중간에서 사고 고점 샀어도 대부분 보면은 사자마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좀 먹긴 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10% 20% 수익이 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수익이 나는데 그러면 언제 파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지에서도 주식은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손이 안 나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못 파는 거죠. 근데 대체로 보면 상승은 완만해요. 꼭프로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저 며칠 전 뉴스 봤는데 30% 빠졌다. 30%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빠지는 거야. 대체로 주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상승은 완만한데 빠진 건 정말 절벽이에요. 그래서 상승할 때 파는 게 맞아요. 저는 5번 분할 매도 원칙이 있는데 따라가면서 이제 판단 말이에요. 고점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욕심을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적당한 가격에 적당히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고점을 찍고 빠지잖아요. 절벽처럼 푹 빠지잖아요. 그럼 그게 완전 개미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판 사람들, 미리 올라갈 때 판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거죠. 저도 뭐 팔고 나서 날아가는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뭐 늘 생각해요. 어깨에서 파는 거다. 더 가는 거는 내 몫이 아니다. 그 뭐 낚시할 때 몇 마리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새들한테. 그런 거지. 더 가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 다 팔고 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득도 하세요. 득도. 더 이제 없다. 버핏도 BID를 고점에서 못 팔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점에서 이게 돗자리 까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남들보다 덜 벌고 덜 깨지면 더 번다는 말 드리잖아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워드 막스가 한 얘기예요. 주식은 200조를 굴리는 분이 한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중국의 프록시 같은 시장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 주식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사기 힘드니까 그 폐쇄적인 금융 시장이다 보니까 대신 이제 한국을 산 거죠. 중국의 고성장 막 10% 13% 15% 올라가는 고성장을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뭐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라든가 뭐 그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사기 시작했던 겁니다. 조선주도 사고. 이 프록시라는 게 대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신 사는 거죠. 근데 중국이 이제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을, 금융시장을 이제 개방을 하고 이거를 이제 발달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상강통이랑 후강통 같은 것들을 부분 개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5년도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은 굳이 살 필요가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중국 시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서 분기별로 볼 때는 매수를 꺾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2018년도에 무역전쟁을 할 때도 외국인들은 중국 시장을 꾸준히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공산당이 그랬죠. 이거 봐라. 우리가 아무리 니네들 전쟁을 해도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산다. 이렇게 막 광고를 했던 거지.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반기가 이렇게 반기별로 매도가 이렇게 거대하게 나온 거는 제가 볼 땐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이제 회수를 한 거죠. 차이나 런을 한 거죠.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커플링이든 뭐 디리스킹이든 이제 미국하고 중국은요 끝났어요. 뭐 이혼한 거나 다름없어요. 중국이라는 여자는 브릭스라는 남자한테 간 거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남자는 동맹들하고 이제 약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제 부딪힐 일이 없어요. 서로 보는 곳이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과 중국이 재결합할 확률은 없는 거죠.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쏙쏙쏙 해외로 빠져나간 지 벌써 15년째다. 2008년 이후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멕시코랑 동남아에 많이 갔고. 그게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거의 없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거고 부동산이 안 좋아진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조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한국도 제조업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동남아로 많이 가고 멕시코로도 많이 가고 유럽으로도 많이 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별로 썩 좋지 않은 겁니다. GDP가 별로 썩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공장들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는데 부동산이 다시 살아나는 가능성이 적어도 저는 한 5년 봐요. 5년. 5년은 진짜 힘들지 않을까. 워낙 공급 과잉이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도 중국을 이렇게 강하게 이제 매수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점점점 보면은 2020년, 2021년, 22년, 지금 23년 그 어느 때보다 전쟁 가능성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 되면 더 심해지고 2025년 되면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점점점 중국과 미국은 완전히 그냥 벽을 쌓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러시아 꼴이 되는 겁니다. 모든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자동차 기업들 다 철수했죠. 덩달아 한국 기업들도 다 철수했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하고 채권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왔어요. 상반기 진짜 많이 빠져나갔는데 일각에서는 뭐 중국에서 빠진 돈들이 한국으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 막 이런 기사도 냈는데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완전 커피를 뿜었습니다. 진짜 완전 대박 아닙니까? 대박. 아시아와 유럽 경기는